그래서 단테는 이제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곡, 두 번째 곡 도입부에 가면은 석줄씩 된다고 그랬잖아요. 석줄 딱 얘기하고, 그 다음 석줄 처음에 무사를 부릅니다. 이 무사가 뭐냐면은, 뮤즈예요. 영어로 하면 뮤즈. 음악의 신이잖아요. 그리스의 신인데, 그리스의 여신이죠. 음악을 비롯한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인데, 고대로부터 이제 시인들이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무사, 뮤즈, 예술의 신을 부르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호메로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는 일리아스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노래하소서 시의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세계 인식, 또 자아 인식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베리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는 이제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주인공의 스토리로 될 때는 아이네이스가 됩니다. 아이네아스의 이야기, 아이네이스가 되는데 그 도입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뮤즈의 여신이여, 그러니까 무사여, 내게 일의 연유를 떠올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호메로스는 시의 여신이여, 분노를 노래하소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주체가 시의 여신이에요. 나는 필인 거예요. 필이 연주자는 신이에요. 신이 나라고 하는 필이를 연주해요. 나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노래하소서 시의 여신이요. 시의 여신이 노래하는데 내가 입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베리길리우스는 뮤즈의 여신이요, 내게 일의 연유를 떠올리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만 해주세요. 말은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에게도 약간의 주체성이 있지만 이제 주체적인 사람은 난 거예요. 나는 피리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연주자인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단테도 또한 마찬가지로, 오 무세여, 높으신 천재여 하고 일단 무세, 무사, 뮤즈를 불러요. 이제 나를 도우소서. 도와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 나의 본발을 새겨둔 오 기억이여, 여기 너의 존귀함이 드러나리라. 그럼 기억은 누구 기억이에요? 단테의 기억이죠. 단테가 쭉 가서 보고 온 기억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인이 주체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기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셰익스피어가 나오잖아요. 셰익스피어는 이제 무사니 뭐 뮤즈니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내가 말해버려요. 그게 르네상스죠. 신이 1번이고 내가 2번이었던 시대, 중세로부터 내가 1번이고 내가 주체인 시대, 르네상스를 넘어서 근현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 베르길리우스에 와서 호메로스 시대와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달라진 점이 바로 주체적으로 시인이 신의 말씀을 그냥 듣고 수동적으로 전달해주는 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연주자가 되어서 연주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얘긴데, 그것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작품 중에 보면은 주인공인 아이네아스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내 아들아, 아들 이름이 아스카니우스거든요. 내 아들아, 너는 용기와 노력은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해라, 이렇게 해요. 뭐예요? 용기와 노력이 뭐예요? 운명을 나의 용기와 노력으로 개척한다 이거예요. 로마 건국을 신의 힘에 의지하거나 행운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고대의 그 그리스 비극들을 보면은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웨디푸스 왕, 이런 비극이 있잖아요. 그럼 그 웨디푸스 왕은 운명에 그냥 종속돼 있어요.
운명이 너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죄를 지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자기가 별별 짓을 다 해요. 굉장히 현명하고 머리도 좋고요. 노력도 하고 또 도덕적이기도 해요. 그냥 온갖 발버둥을 다 치고 인간 노력으로 다 했는데 신의 운명, 신이 정해놓은 운명 그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신만이 위대하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로 넘어와서 베르길리우스에 이르르면 아니다 이거예요. 아들아, 너는 용기와 노력을 나에게서 배워라. 행운은 다른 사람한테 배워. 이때 행운은 우연 또는 신의 의지와 통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는 것, 행운이든 불운이든 간에 그것이 기독교에 대입을 하면 신의 섭리가 되거든요. 그리스 시대로 올라가면 신들의 의지,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 웨디푸스에게 너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머니랑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일 거야 그렇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행운이든 불운이든 그런 거 필요 없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런 입장이 로마 시대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르길리우스는 아주 중요한 시인이지만은 따로 다루지 않고 단테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도 베르길리우스를 한다는 따로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그 작품에 디도라고 하는 여왕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트로이에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카르타고에 들립니다. 거기에 디도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남편이 왕이었는데 죽어갖고 이제 여왕이 된 것인데 영웅 호걸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네이스가 도착하니까 환대를 해줘요. 그러다가 같이 저 숲속으로 갔는데 동굴에 단둘이 있게 됐고 갑자기 마음이 통해가지고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막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네이스는 원래 비너스의 아들인데 원래 이제 로마 건국을 하라는 사명을 갖고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영웅은 항상 위기를 맞게 되어있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한 여인의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느니 뭐 이런 거 없고 여기에 눌러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후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도 그렇잖아요. 오디세이아도 보면은 여러 군데를 들르는데 연을 먹는 나라에 가면은 이 부하들이 고향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 그것을 먹고서 고향에 안 갈래요? 나 여기서 살래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배에다 묶어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번에는 이제 대장인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라고 하는 또 요정에게 빠져가지고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하들이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은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네아스는 미래로 나갑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또 다른 점인데 바로 똑같이 그것은 다르지만 똑같이 디도 여왕에게 딱 걸려가지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너스 어머니가 와서 혼을 내요.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하고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또 문학의 그 요점이에요. 사랑이냐 국가냐 이거죠. 즉 공공적인 것이 중요하냐 사적인 것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오손도손 잘 살고 이런 사람이 행복은 한데 큰 일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사적인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의 모순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의 뭐 어머니라든가 혹은 안중근 의사의 아내와 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희생시킴으로써 이제 로마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역사 내지는 철학과 문학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연대기로 딱 적어요. 몇 년도 로마 건국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적고, 철학도 개념으로 딱 정리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하는데, 문학은 안 그렇습니다. 문학은 모순된 것을 보여주고 답을 하지 않아요. 모순을 모순인 대로 딱 보여주고 그 모순 속에서 독자가 여러 가지 느낌과 감흥을 일으키도록 해줘요. 물론 문학도 어떤 때는 답을 내리지만 대체로 답을 안 내리고 모순을 모순인 대로, 이 세상과 인생이 모순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모순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의 다른 점인데, 바로 이 디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충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 아픔, 그리고 아름다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네아스가 가고 나서 이 디도가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마지막으로 삶을 걸었던 남자가 떠났어요. 왕이고 왕관이고 다 소용없게 됐어요.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결혼을 하기로 한 날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장작불을 불을 태우게 해요. 불꽃을 태우게 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시녀들에게는. 그러나 자기는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 장작불, 불꽃 위에 몸을 던져서 태우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애인에게서 받은 칼로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디도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달콤하고도 사랑스러운 깔개, 신과 나의 운명이 이것을 허락한 때도 있었네. 깔개여, 나의 혼을 감싸 안아 주려무나 이제는 그만 이 번민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이 디도 여왕이 불에 타면서 울부짖으면서 불에 탈 때에 바로 여기에서 단테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단테가 이 시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겠지요. 그 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단테가 지옥편은 조각적으로, 연옥편은 미술적으로, 천국편은 음악적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디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디도가 시를 읊으면서 막 부르짖어요. 이 소리가 음악적이죠. 미술적인 건 뭡니까? 가슴을 찌를 때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그 그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이 불꽃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그림으로 선명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조각은 또 뭘까요? 조각은 이제 다른 면으로 보면 연극적인 거예요.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하고 좀 다르죠. 현장에서 보면 영화는 이렇게 손에 감각되지 않는데요. 화면이어서. 연극은 그 현장감이 느껴지면서 감각적으로 확 느껴집니다. 그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조각적인 것하고 통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디도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연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극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대입적인 것이 충돌하고 있어요. 사랑과 운명, 남자와 여자,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러면 불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불,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불, 그 불들에 의해서 내가 타버리는 것. 그 타버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멸이고 패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승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예술이거든요. 이것이 문학이거든요. 그 답을 결정해주면 안 돼요. 해석이 풍부하도록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결정해주면 철학이에요. 언어를 1차적으로 써서 답을 결정하지만 문학은 언어를 2차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써가지고 지금 불꽃이다. 그러면 그 불꽃의 비유, 마음의 불꽃, 물리적 불꽃,
불꽃이 꼭 사랑만 의미할 수도 없어요. 열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 승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 소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많은 걸 의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면 풍부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테는 그 선배 작가인 스승인 베르길리우스 비르질리오에게 배웠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단테의 스승, 문학적 스승으로서 로마 최대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 비르질리오, 비르질리오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어떻게 호메로스를 이어받았으며 호메로스와는 달랐는가, 그리고 단테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응용을 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르길리우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의 상징, 인간 지성의 상징이자 철학의 상징으로서 단테를 이끌고 단테의 안내자로서 지옥과 연옥을 순례를 하게 됩니다.